7월 17일 금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한 주는 박스라기보다는 2200선 돌파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만족스러운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통화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통화정책은 다 기존의 어떤 경로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은 게 이제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인데, 자, 미국의 FOMC도 뭐 금리를 바꾼다든지 여기서 뭐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강하게 내놓을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통화정책이 정체된 상황이라면, 즉 저가 매수 정도만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추격 매수 혹은 공격적인 매수로 제공할 수 있는 추가 모멘텀은 실적에서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주도주 꺾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뭐냐? 재정 정책이 언제 나올 거냐라는 거죠. 특히 이 중국은 지금 경제가 좋아서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통화당국에서 제공하는 통화 말고 저번처럼 또 헬리콥터 머니를 정부가 직접 뿌려주길 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낸시 펠로시가 얘기한 부분은 한 1조 달러,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무제한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의견인데 공화당 거기에 또 반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게 아마 8월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7월 말에 있을 FOMC와 8월 달에 있을 미국의 추가 부양책 이때까지는 뭔가 버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도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붐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 기업 실적이 2분기에도 별로 3분기에도 생각만큼 좋아질까라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우리도 지금 현재 포워딩, 12개월 포워딩한 밸류가 12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코스피가 12배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늘어났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쨌든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을 계속 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적을 검증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얼만큼 괴리가 있었는지 오히려 시장이 너무 축소해서 예상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의 검증 기간이 다음 주에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그럼 추가 상승 모멘텀이 7월 말 8월 초에 나온다면 네. 그러면 그때까지 뭘로 버틸 거냐. 개별 종목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아마 변동성을 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실적도 괜찮고 주가도 안 오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어쨌든 바닥을 치고 돌아나갈 가능성이 서서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매물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도체가 버텨주면서 어쨌든 지수를 버티게 만들어준다면 우리 증시는 큰 틀에서 보면 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수의 상처 없이 8월 초까지 잘 버티다가 네.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실적 시즌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실적 시즌이 과연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악재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정확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올 외국인 수급에 조금 더 얘기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체크포인트, 이 정책 쪽에서는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정도 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24일 정도가 되면 독일, 유럽, 미국 주요국의 마켓에서 측정하는 주요 PMI가 모두 나오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대출우대 금리도 봐야 할 거고요. 자, 이벤트 측면에서는 21일 날 있을 이재용 정의선 2차 회동. 자, 이것이 배터리 랠리에 단기적으로 조금 꺾이는 장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확산의 장소가 될 것인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계속 확산 확산 확산만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이번 회동에서 뭔가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은 또 이때를 기점으로 탄력이 둔화될 수 있으니까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실적 쪽에서는 뭐 볼 종목이 너무 많죠.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마존, 인텔, 그다음에 뭐 AT&T, 트위터, 버라이즌, 아멕스, 쉐브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우리나라도 현대차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모비스, 이노텍 뭐 대부분 종목군들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과연 초반에 나왔던 삼성전자, 뭐 한샘 이런 종목만큼의 선방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선방하지 못한다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좀 늘어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표에서는 국내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4일에 독일과 유럽, 미국에서 합성 PMI가 발표됩니다. 이쪽에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슈로는 다음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2200선이 바로 뭐 눈앞에 놓여 있고 계속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돌파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레벨을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주도주의 지지력 검증. 지금 스물스물 내려와서 네. 아마존도 지금 미국에서 10%가량 고점에서 떨어졌죠. 네.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도 스물스물 내려와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승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는 조정범위. 넓게 보면 20%라고 하지만 네. 보통 강한 종목이 이 10% 내외에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또 21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의 양상 을 보여야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흘러갈 것이냐도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과연 삼성전자가 중심축을 잡아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어느 정도 업종을 조금 좁혀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IT 하드웨어, 현대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엔 그런 거에 주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시장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중심으로 들어가서 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심축을 잡아놓고 전체적인 지수를 좀 리드하는 혹은 지수를 방어하는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관건이고요. 그럼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크게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버틴다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뭐 크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의 성장 그림에 대한 또 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도주의 꺾임 현상과 삼성전자의 시장 중심으로의 진입 여부 이 두 가지가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경기 민감주들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2200선을 계속해서 노크를 했는데요. 이제 2200선 안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도주가 다시 한번 일어나주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의 힘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여러 번 강조하셨던 대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